14년 동안 일요일 황금 시간대를 지키며 KBS의 간판 예능으로 자리 잡은 1박 2일. 이 1박 2일의 숨은 이름은 지뢰밭입니다. 현 멤버로 구성되기 전인 시즌1부터 시즌3 모두 출연진들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인데요. 강호동의 탈세 의혹, 치아를 뽑아 병력을 기피하려 한 혐의가 있는 MC몽, 불법 도박 이숙은, 성범죄자 정준영 등 1박 2일 멤버들 중 한 명 이상은 꼭 사생활 논란을 일으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빚어왔죠. 갑작스러운 시즌 종료나 멤버 하차가 이상하지 않은, 언제 터지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지뢰밭이 1박 2일이었습니다. KBS는 평판이 좋은 연예인을 선발해 시즌4 멤버를 꾸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소노는 1박 2일 시즌4의 히든카드였죠. 연극과 드라마에서 얼굴이 꽤 알려져 있었지만 예능은 처음인 신선한 연예인, 1박 2일 시즌4의 승승장구와 함께 순수하고 허술한 캐릭터로 예능에 동화된 김소노도 대세로 떠올랐죠. 그 누가 1박 2일 시즌4의 지뢰가 김소노라 예상했을까요? 전 여자친구에게 낙태를 종용하고 자신에 대한 사랑을 무기삼아 협박과 회유로 가스라이팅을 했던 김선호, 반려견 파양의 책임 회피, 동료 배우와 스태프의 뒷담화 등은 순수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밀었던 김선호의 환상을 깨버렸죠. 김선호는 1박 2일에서 하차했습니다. 김선호는 하차하면 끝이었지만 1박 2일은 김선호 지우기라는 큰 숙제를 안아야 했습니다. 방송 사이를 앞둔 1박 2일 제작진은 시청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편집을 하겠다는 뜻을 정했죠. 10월 24일 방송분에서 김선호는 없었습니다. 크롭과 확대로 김선혜를 드러냈죠. 전체 멤버가 다 나오는 풀샷에서도 김선호 부분은 잘랐고 배경까지 전부 보이는 풀샷에서만 한 번씩 등장했죠. 방송의 흐름에 꼭 필요한 장면이 등장했다면 자막으로 김선호의 얼굴을 가리기도 했습니다. 오디오가 겹치는 부분도 다 잘라냈습니다. 처음부터 5인 체제인 것처럼 방송됐죠. 논란의 연예인이 등장할 때마다 이들이 출연 중인 프로그램의 제작진은 편집 때문에 골머리를 앓습니다. 시청자의 불편함과 별개로 사건의 경중과 출연진의 편을 들어 편집 없이 그대로 내보낸 방송이 다수였는데요. 편집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방송을 없는 것은 베테랑이어도 힘든 작업입니다. 하지만 1박 2일 제작진은 사건 사고에 단련된 베테랑이었기 때문에 매끄러운 통편집이 가능했겠죠. 김선호가 끼친 민폐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1박 2일의 김선호 지우기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재미없는 방송임에도 애쓴 편집에 만족했죠. 하지만 시청자 게시판에는 김선호 팬들의 항의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간 편집이 분명하지만 제작진이 확인할 반응은 팬덤의 비난. 김선호가 남긴 민폐의 흔적은 당분간 계속될 듯하네요.